고등학교 때 밥을 안 먹고 공부했어요. 점심밥을 안 먹고 하루에 두 끼만 먹고 공부했는데 이게 진짜 강력한 공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급식실 안 가고 혼자서 교실에서 한 시간 동안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 그게 첫 번째 좋은 점이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이 점심 먹고 나면 우리 교실 되게 졸리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들고 안 졸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지우야 배고파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요. 배고픔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불쌍해하시고 그랬었죠. 게임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막 해창들이 막 근손실 온다고 막 되게 예민하잖아요. 저도 해창은 아니지만 공창이기 때문에 순 공부 시간 감소로 인한 공손실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게임이 강의되는 것 같으니까 그때 딱 붙여봤습니다. 갑자기 오늘 진짜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능 특강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요. 그러면 보통 하루가 끝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수업 다 듣는다는 가정하에 수업 다 듣고 자습 시간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세네 번 있었지 않았나. 저도 진짜 딱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제가 원래 샤프 안에 샤프심을 세 개를 넣거든요. 그 샤프심 세 개를 다 쓸 때까지 집에 안 갔어요. 그래서 그걸 다 쓰고 나서 집에 갔었어요. 나였으면 그렇게 타협하고 그냥 부러뜨리기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것만 한 다섯 번 풀어준 적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센 진짜 뜯어질 정도로 봐서 해져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저는 완전 반대였어. 한 번 푼 거는 절대 다시 안 봤어. 에 완벽하게 봤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풀면 이미 풀었던 거니까 별로 느낌이 안 나잖아요. 하나 풀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되게 공부가 다른 것 같아요. 신기하다. 진짜요? 와 미쳤다. 야, 그때 야자 시간이었나 언제였나 제가 공부를 하다가 코피가 나가지고 선생님이 집 가라고 하셨어요. 네 진짜 친구들이 너 고등학교 때 뭐하고 살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진짜 삭막하게 살긴 했는데, 제가 고1 말쯤부터 코너를 아예 끊었고 스마트폰도 한 순간도 없었어요. 19년 동안. 그럼 현우님이 아까 3등급에서 시작을 해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비결을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수업 내용들 전부 다 받아줬고 정말 경악하실 정도로 필기를 빼곡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가 감이 잡히더라고요. 1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 현우님 최공 시간, 순공 시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기사에서 엄청 꼬인처럼 그려주셨는데 그렇진 않고 집중력이 은근히 부족한 타입이었거든요. 사실 공부 콘텐츠 같은 데서 굉장히 쉽게 하는 10시간 순공 있잖아요. 네. 그게 저한테는 좀 벽이었어요. 그랬다가 고3 때 오면서 이왕 치료랑 공부를 병행하기로 할 거 더 이제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공부를 하다가 그럼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죠? 저 시험을 못 봤을 때는 이걸 빨리 떨쳐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날 한 시험을 하나 더 봤어요. 어? 그래서 다음 거 그냥 잘 보면 이걸 다 풀 수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으로 와. 과학 같은 거는 계속 안 나와 연속을 4개씩 보기도 하고 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앞에 거 다 지우겠다 이런 느낌으로. 혹시 본인만의 좀 특별한 공법이 있는지? 거의 안 풀어본 문제 유형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풀었고, 시험 이틀 전에 그 다음 보는 과목의 과서를 전부 암기했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내신이다 보니까 이제 그럼 하루에 과목 두 개를 보면 다음 이제 오전에는 이 과목을 외우고 오후에는 이 과목을 외우고 책 두 개를 그냥 하루 만에 외워버리는. 네, 그죠. 아니 근데 사실 그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익숙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다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혹시 나 이 정도까지 공부했다 약간 독하게 공부하시는 그런 썰 같은 게 있나요? 좀 독특하게 공부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암기할 때도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제 약간 지루하고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어서 주차장을 걸어다니면서 암기를 하거나 세탁실 이런 데 들어가서 막 외우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최대한 다양하게 해서 이게 질리지 않도록 했던 것 같아요. 내신 공부할 때는 그래도 8시간, 9시간 매일 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등교하기 전에 6시쯤 일어나서 1시간 정도 공부하다가 등교하고, 그리고 하교한 이후에는 한 4-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독하게 공부해보는 경험, 뭔가 잠이 오는데 내가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음을 가지고 와서 그걸 휴지에 싸가지고 눈에 대서 이렇게 좀 차갑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잠 깨면서 공부했었어요.
아, 저는 중간고사 3, 4일씩 보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자면서, 왜냐면 5시에 잤는데 6시에 눈이 떠지고, 그래서 각성 상태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시험 마지막 날에 이제 밀린 잠을 자다가 학교에 지각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독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제 몸이 약간 잠을 원하지 않았어가지고. 수학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과목, 근데 이게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초장부터 막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한 권을 그냥 주거라고 반복을 하시면 그 다음엔 트이거든요. 아, 수학이 약간 이런 거구나. 저 혼자서 7번 정도 보니까 이제 7번이요? 네, 처음에 딱 그걸 느낀 순간이 고1 2학기 때 원외 방정식 한 3회독을 해도 잘 모릅니다. 5회독 하면 이제 조금 이해 안 되는 거 빼고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7번 보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근데 그 상태에서도 모르는 게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저는 7번 틀린 것도 있어요. 확통인데 8번째 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방학 때 다음 학기 거를 3회독을 했습니다. 쌤을. 아, 쌤을요? 네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제일 적당한 독하게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앞에 독이 가득한 분들이 아, 너무 많으셔가지고 핸드폰 없앤 거? 뭐 이게 제일 대단하지 않아요? 그거 말고는 제가 뭐 그렇게 독했는지. 아, 저는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있었으면 한 일도 못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과생과 한인생의 차이입니다. 다시 핸드폰 쓰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제가 거의 한친놈이었거든요, 진짜. 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한이 되어야지. 미쳤다, 멋있다. 눈을 가고 싶어서. 학창시절에 독하게 공부한 썰이 좀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재수 때는 조금 독하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풀었어요. 특히나 수능 한 1, 2주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풀기만 하고 아예 채점을 안 했거든요. 제가 그냥 그 문제를 푸는 감이랑 리듬감을 좀 익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문제를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이거를 하루에 한 과목별로 두 개씩은 했던 것 같아요. 최소한 탐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면은 한 3, 4개 풀고 이렇게 감 익히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감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 손에 있게, 내 몸에 있게 좀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재수할 때 독학 재수를 했거든요, 독서실에서. 근데 그때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했어요, 1년 동안. 그게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게임을 한 번 더 하면은 땅바닥에 5만 원을 버리겠다. 특히 저는 제 자신이나 약속을 해서 한번 게임을 했어요, PC방 가서. 그래서 진짜 5만 원을 버렸어요. 네, 실제로 땅에 5만 원 버렸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당시에 PC방 다시는 안 갔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